안녕하세요. 뿌티비에 출연하게 된 수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수술은 바로 가슴 수술을 하게 될 거고요. 결심하게 된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외쪽으로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너무 마르다 보니까 봐도 그냥 너무 티나니까 어렸을 때 막 오버핏 입고 다니고 되게 숨기고 다녔어요. 남자들도 잘 못 만나고. 그리고 제 친구들은 진짜 솔직히 말해서 다 자연산으로 엄청 크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니, 그러다 보니까 같이 막 못 다니게 되는 거예요. 어깨도 막 쭈그리면서 다니게 되고. 쭈그리고. 응. 그래서 안 되겠다. 나도 해가지고 나도 이제 팍딱 파인 옷 입고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다녀야겠다. 안녕하세요. 뼈에서 가슴 수술한 수아입니다. 오늘 수술한 지 얼마나 되죠? 수술한 지 4달 차 정도 됐어요. 시간이 너무 빠르게 느껴진다, 그쵸? 네. 4달 동안 잘 지내셨어요? 뭐 그냥 수술하고 한 일주일 정도는 빼고 다 괜찮게 지냈어요. 본격적으로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슴 좀 보여주실 건데. 네. 많이 달라졌죠? 와, 엄청 마르셨잖아요. 뼈도 네. 엄청 얇으신 것 같은데. 몸무게랑 키가 어떻게 되세요? 키는 160에 몸무게는 44. 44? 네. 근데 지금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지금 사이즈가 D? D? 네. 75D? 네, 근데 속옷은 F입어요. F? 네, 근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저는 오히려 가슴 수술을 하고 나서 더 이쁜 속옷을 많이 입을 수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쁜 속옷이 없더라고요. 부모가 취미로 오른다. 과거의 수아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자, 열심히 살았다. 그 몸뚱아리로 열심히 살았다. 그럼 저 이제 사이즈랑 보형물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게요. 네. 몇 cc 넣으셨죠? cc는 325cc 넣었어요. 325cc? 네. 생각보다 많은 사이즈가 들어갔어요. 그쵸. 그쵸. 원래 본인이 그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앞자리가 3으로 들어갈 줄은 저도 몰랐는데 의외로 와우.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수술 전에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셨죠? 수술 전에 아니 제가 75의 A인 줄 알았는데 정정해주세요. 65더라고요. 아니야, 근데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 너무 마르셨어. 뼈가 엄청 얇으신 것 같은데, 그치? 네. 그래서 65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없고 싶다고. 무슨 마음인지 알죠? 아, 알죠. 알죠, 알죠. 아, 충분히 알죠. 그렇죠, 알죠. 저도 너무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네. 무서워가지고 겁이 너무 많아서. 잠깐이더라고요. 아, 잠깐? 근데 잠깐이 어느 정도일까요? 잠깐이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뭐 자기는 3일 동안 아팠다니 저는 한 일주일 하고 이틀 정도 조금 더 아팠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는 거는? 일어나는 것도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잡고 반동을 이러면서 하나 둘 이렇게 일어나고 막 그랬거든요. 마음 먹고 일어나야 되구나. 네. 저희 부분 절개 어디로 하셨죠? 저는 밑자리로 했어요. 혹시 그쪽으로 하신 이유가? 일단 이렇게 잘 더 안 보일 것 같았고 저는 또 이제 제 목적은 가슴 수술의 제 목적은 파인 옷을 입고 나시를 입고 좀 보여주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겨절로 하는 것보다는 밑절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겨절로 하면 보일 수도 있으니까 밑절로. 자, 그럼 이제 귀가 하시고 나서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일단은 1탄에 제가 분명 호박즙을 먹을 거고 찜질을 할 거라고 했는데 개소리 못했어요. 호박즙 먹을 시간 전혀 없었고 찜질? 누가 갖다주지 않는 이상 누가 여기까지 올려주지 않는 이상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약만 먹고. 아, 약만 많이 드시고 그럼 스포츠 브라나 노와이어 브라는 언제까지 착용하셨어요? 저는 일주일 착용하고 병원에 갔는데 생각보다 제가 회복 속도가 다른 사람보다 엄청 빠르대요. 저는 그 바로 입었어요. 그럼 그때 처음으로 이제 속옷가게 가서 네. 사이즈를 잡으셨겠네요. 네. 그때 그 심정을 아니 이게 직원분이 이제 사이즈를 재달라고 했거든요. 제가 사이즈 좀 재주세요. 그러니까 사이즈 재더니 잠시만 한번 다시 재게요. 이 사이즈가 나올 수가 있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조심스럽게 여쭤보는데 수술하셨나요? 그래서 네 수술했어요. 그러니까, 아, 네 그럼 이 사이즈가 나올 수 있죠. 뭐야? 이러더라고요. 부러워서 그런 걸까요? 부러워서 그럼요. 그러면 흉터는 지금 어느 정도 옅어지셨어요? 흉터는 빨간기는 다 없어졌고 부어오른 것도 가라앉았고 원체 여기가 접히는 쪽이라서 잘 안 보여서 별로 신경 쓰이진 않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옷 스타일이나 이런 게 많이 달라지셨어요?
일단 쇼핑을 왕창 했습니다. 일단 뭐 파인 건 기본이고, 근데 또 이제 여름 때라고 하기보다 한 7월 달에 했으니까 그렇게 많이 뽕을 뽑지 못했어요. 그게 아쉽다. 너무 아쉬워. 나 이제 입을 건데. 이제서야 자유로운데. 그래서 뭐 파인 거는 솔직히 갑자기 입으려고 하니까 못 입겠더라고요. 원체 뭐 안 입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사람들이 다 여기만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파인 거도 못 입어봤고, 그냥 딱 달라붙는 거를 입었는데 딱 달라붙는 거 입는 것도 잘 못 입었어요. 너무 그냥 여기만 왕따시만 한 거예요. 왕따시? 막 여기는 막 좀 이렇게 막 그런데. 그래가지고 잘 못 입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기본으로 딱 달라붙는 건 입는 스타일? 원래 같으면 무조건 오버핏 이렇게 입고 다녔는데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게 싫더라고요 이제. 그럼 스스로 제일 좋았던 점이 뭐가 있을까요? 스스로 가장 좋았던 점, 일단 옷태가 사는 거, 자신감 생기는 거, 그리고 가슴만 했는데 그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요. 뭐 댓글도 제가 좀 많이 봤는데, 가슴만 했는데 얼굴이 달라 보인다. 맞아. 네. 좀 약간 그런 느낌.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미지 변신에. 그럼 수술 전으로 돌아간다면? 돌아가야 되나요? 돌아간다면? 돌아간다면 일단 좀 더 크게 할 것 같고. 어머, 이 언니 욕심 많아. 더 크게 할 것 같고 더 일찍 할 것 같아요. 아, 더 일찍. 그냥 20살 되자마자 그냥. 20살 되자마자, 30 되자마자. 그냥 1월 1일에 바로 그냥 병원 가가지고 바로 그냥. 좋아요, 좋아요. 그럼 이제 수술 만족도를 자유롭게 표현을 해주실 건데. 네. 수술 만족도는 좋아요. 너무 잘하는데?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get out 한번 해주셔야죠. Get out이요? 네. 내 남자를 딱 만났는데 남자가 수술한 거 아니에요? 싫어? Get out. 뭐라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수술 전으로 돌아간다면? Get out. 그거 진짜 get out. 그거 진짜 get out. 네, 완전 아웃이야. 아웃이에요. Get out.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슴 수술을 염두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조언. 일단은 여자들은 왜 그렇잖아요. 한번 내가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면 언젠간 해야 되고 시간만 미룰 뿐. 그냥 당장 내일 당장 상담 받으러 가세요. 내일 당장. 그리고 무조건 자기가 할래 했던 사이즈 조금 키워서 하세요. 그냥 붓기가 빠지기 때문에 조금만 더 크게 할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빨리. 좋아요. 저 이제 질문은 다 끝났고요. 네. 1차 영상을 보시고 댓글 다신 분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 이 시간을 가장 기다렸어요. 이 시간을 가장 기다렸고, 일단은 뭐 좋은 댓글만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얼굴 안 했어. 진짜? 얼굴 안 했다고! 내 코라고! 내 이마고 내 눈이라고 이 사람들아. 아, 진짜요? 네. 너무 예쁘시네. 눈이 너무 예쁘신데 저도 살짝 의아했거든요. 아, 그리고 뭐 그 어떤 분이 왜요 이쁘시기만 한데 라는 댓글에 너 본인이지 라고 달았더라고요. 저 본인이면은 댓글 안 달아요. 댓글 안 달고 난 내 이름으로 돼 있다고! Get out! 자, 지금까지 뷰티비에서 촬영한 수아였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